지금 담당한 땅이 재산가액으로 46억이 나오던가요? 축구장 면적에 870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6억 가진 부자입니다, 제가. 땅의 주인이 국가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하죠.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땅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분들은 직접 가서 안내판 말뚝을 긋고 오고 있고요. 사용료 부과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매각 업무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고 소중한 국가 땅이니까 누군가는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6.25 전쟁 때 토지 대장들이 소실된 곳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뭐 일본이나 프로포션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소유자가 없는 땅. 이런 땅을 현장 조사해서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실 흙속에서 진주 찾는 거죠. 뭐 보물 찾아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지금 신한 반틈하고 영한 반틈을 하고 있는데요. 오지에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꼭 방법이 없어요. 직접 가야 돼요. 뭐 이제 대응은 수도 없이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멧돼지를 제가 세 번 왔는데 아유 머리가 시속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데 얘가 왜 여기서 나오지? 그리고 혹시 오지 가면 밥 파는 데가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어디 식당이 있겠어요? 섬 몇 군데 가봤냐고 물어보시는데 진도의 맹골도 뭐 하이도 흑산도 셀 수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어쩔 때는 선상에서 일출을 보기도 해요. 사실 노동강도가 상당히 세요.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다닐 때는 차로 이제 하루에 뭐 300km 이상 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활용 안 되고 있는 이런 토지들을 찾아서 의미 없는 이런 땅을 의미 있는 땅으로 이렇게 참 바꿔주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월급까지 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 우리 모든 토지들이 의미 없는 토지는 없을 겁니다. 소중한 국가 재산이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